부근을 되게 잘 그러니까 팔았다는. 많은 네. 관심을 주셔가지고 맞아요. 많은 관심과 선에 힘입어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때 좋았던 거는 이 시기에 정말 딱 필요했던 상품을 정말 좋은 가격에 너희들이 팔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이게 단지 상품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. 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친구 2호 썸 하이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, 안녕. 그리고 빵빵이도 우리 둘째 빵빵이. 자, 우리가 오늘 왜 나왔죠? 저희 오늘 저희 안성인 장미를 말씀드리고 저희 두 명도 인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자, 안성인 장미 갑자기 알고 계신 분들 있대. 처음 보신 분들이 있어서 안성인 장미는 뭐죠? 안성인 장미는 저희 두 딸이 가든 용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. 아, 가든 용품. 우리 두 딸은 지금 전공하고 있죠, 둘 다. 그렇죠. 네. 아, 그래서 아빠 정원사를 이어서 뭔가 정원과 함께하는 재미난 이야기거리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든 게 안성의 장미. 그렇게 네, 이해하면 맞습니다. 될까? 맞습니다. 아, 그러면 앞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안성의 장미 통해서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뭘 한번 소개하려고?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장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내가 맨 처음에 이 장갑을 만나서 딱 껴보고 나서는 아 여러 개를 많이 껴봤거든. 네. 근데 이걸 껴보고 나서 좋았던 게 일단 착용감이 너무 좋았어. 맞아요. 이게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. 맞아요. 우리 보통 작업용으로 쓰는 빨간색 장갑은 맞아요. 이 착용감이 섬세한 맞아요. 거라기 좀 나빴는데 네. 착용감이 좋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색감이나 이런 모양이 있는 거 있어서 약간 네.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약간 노동이라고 하는 것보단 약간 아트?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작업에 그렇죠. 임하는 자세가 좀 바뀌는 것 같아서 네. 다른 것 같아서 즐겨하는 작업인데 하이디는 어때?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렇게 네. 생각해? 약간 비유해서 말하자면 뭐 음식할 때는 고무장갑을 끼고 뭐 용접할 때는 용접장갑을 끼고 다 있는데 정원할 때는 정원장갑을 껴야 또 그게 정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이제 가드닝 장갑이라고 하죠. 넌 말 잘한다. 그쵸. 굿. 귀가 좋았어. 좋았어. 그래서 이거는 빨아서도 되구나? 맞아요. 빨아서. 빨아서. 빨아서 안 써도 돼요. 그냥 사실은 사실 저희는 귀찮아서 빨아서 쓰진 않아요. 맞아요. 빨아서 쓰진 않았고 있어서, 네. 그냥 툭툭 털고 네. 말았는데 이건 맞아요. 성격 탓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렇게 고리도 있어가지고 이제 걸어줄 있고. 수도 있고. 자, 그래서 보니까 몇 종류 되더라고? 네, 상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이렇게 무늬가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. 이건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. 남성분들도 사용했을 때는 멋진 그런 착용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. 허브, 장미, 저희 장미와 어울리는 그렇죠. 저희 정원과 어울리는 각 집에 장미가 있으시면 이런 거 하나 그렇죠. 좀 있으시면 예쁘지 않을까. 아, 멋스럽죠. 네. 그리고 올리브 이렇게 한 세트를 팔고 있고요. A세트입니다. 아, 이게 A세트? 네. 그리고 보시면은 핑크 색깔 보이세요? 네, 이 핑크 색깔 장갑 그리고 2호가 착용하고 있는 이 파란 색깔 장갑 그리고 요 앞선 두 장갑보다 조금 목이 긴 요 초록 색깔 장갑 요렇게 요 세 가지가 이제 B세트입니다.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 난 좀 무늬 있는 게 좋다 해서 저희는 보통 요런 걸 많이 쓰는데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요런 것도 준비를 했어요. 맞아요. 그럼 뭐 간단한 상품에 대해서 소개는 했는데 그래서 이거 어디서 어떻게 얼마에 판다라는 건 어디서 왔냐 할 거죠? 아 그거는 자 여기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요. 저희 안성인 장미 유튜브가 있어요. 그 유튜브에서 또 영상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.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. 그 영상은 지금 나오는 이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 네. 착한 안내가 돼요. 아 그렇죠. 그리고 이 장갑에 대한 무늬를 사이즈 무늬를 많이 해주시는데요. 저희는 지금 다 미디움으로 준비를 했고요. 여성분들이 끼기 좋은 사이즈. 네. 그렇죠. 이게 되게 스판이에요. 스판 재질이 스판이에요. 그래서 너무 손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다 맞는 편이고요. 2호도 지금 이걸 쓰고 있잖아요.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저가 손이 조금 더 작지만 이게 맞는 걸 보실 수 있고 2호도 이 장갑이 늘어나기 때문에 2호가 손이 좀 작기 때문에 그런데 좀 손 크신 분들은 이걸 작은 거 끼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완전 손이 크신 분들은 네.
사용하시면 조금 작으실 수도 있으시니까. 요번에 요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손 큰 분들 위해서 또 다른 버전 또 준비해보겠습니다. 착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안성현 장미에 오셔서 착용해보시면 됩니다. 네. 여기까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수국도 피고 그래서 네. 맞아요. 오늘도 저기 정원 친구들이 다녀갔잖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간간이도 계속 오고 계시기 때문에 네. 가까이 계신 분들은 계속 네. 좀 오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. 자 오늘 길게 할 수는 없고 오늘은 간단하게 안성현 장미를 소개하고 두 번째 장갑. 상품이 장갑에 대해서 예. 한번 했고요. 앞으로도 문화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그런 상품들을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정원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들을 잘 소개해주는 그런 네. 수고를 덕분에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저희도 너무 좋습니다. 네. 네. 흔쾌히 하겠습니다. 재밌게 재밌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아우 재밌습니다. 재밌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청년 창업가.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어쨌든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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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또 만나요. 안녕.